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신운영이사회가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총신신대원생과 대학생에게 전달했습니다. 총신운영이사회 강진상 이사장은 총신이 여전히 혼란 속에 있어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학생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자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복음화는 아시아 교회가 라는 주제로 지난 2013년 홍콩에서 시작된 아시아 리더스 서밋이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성령 충만이라며 여기 모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시아와 전 세계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가 주관한 지역과 교회 에너지 적정기술 워크샵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적정기술을 연구하는 마을기술센터 헨즈의 정혜원 대표가 강사로 나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태양광 발전기와 햇빛 건조기 등을 소개하고 만들어보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국제제자훈련원이 주관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10월 30일부터 4박 5일간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와 국제목양사역원 최홍준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는 이번 세미나는 2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으로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